한라산 분화구에서 첨벙첨벙 수영하시는 분들이 목격이 돼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라산 분화구에서 수영하시면 절대 안 되는데 일단 그 모습부터 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지금 뭐 작은 백록담이라고 불릴 정도의 아름다운 한라산 지금 분화구예요. 사하라 오름이라는 호수인데 비가 많이 와서 물이 좀 불었나 봐요. 그러니까 지금 아저씨들로 보이는데 아저씨 몇 분이 지금 첨벙첨벙 이건 평영인가요? 접영인가요?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일단 수영은 잘한다. 하지만 저곳은 수영해서는 안 되는 곳이다. 그런데 주변 목격자들에 따르면 또 이 수영하시는 것을 자랑스럽게 내가 여기서 수영하는데 왜? 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일행들이 상당히 많았더라. 뜨겁게 논란이 되고 있는 백록담 수영 사건. 그 전말을 저희가 취재해봤습니다. 21일 오전 10시 한라산 국립공원관리소 제보자 A씨가 신고를 합니다. 3명 이상의 등산객이 저기서 수영을 하고 있다. 당시 태풍 다나스의 영향으로 최고 1000mm죠. 미터가 아니라 1000m면 큰일 납니다. M자가 또 빠졌어요. 100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내렸죠. 사라 호름에 호수물이 가득 찼다고 해요. 순찰 대원이 현장에 도착을 하는데 30분이 소요됐는데 그 30분 동안 여유 있게 수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호우로 모두 등산객의 옷이 젖어 있어서 추적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보자 A씨의 주장에 따르면 수영하는 사람들에게 등산객들이 나오라고 하니까 오히려 성질을 냈다. 수영하는 게 싫으면 산악회라고 신고해 이렇게 했자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곳이 어느 곳이냐? 사라오름이라는 곳인데요. 해발 1324m, 명승 83호입니다. 분화구에 물이 고여 생성된 곳, 그러니까 천지 같은 곳이군요. 천지연 같은 곳이에요. 고요하고 신비로운 분위기라 작은 백록담이라 불리는 명수라는 겁니다. 한라산 국립공원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산정호수 내 입수행위는 자연공원법상 출입금지 위반으로 행정처분 대상이다라고 밝힌 상황. 오 교수님,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분들이 여기서 수영한 걸까요? 일단 이제 저 사건이 나고 난 이후에 이 네티즌들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닐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요. 제가 이제 보니까 수영하는 게 싫으면은 산악회라고 신고를 하라 라고 얘기를 한 것으로 봐가지고 세 가지를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인입니다. 한국인이다. 예, 주변에 있는 그 외국인들 끌어들이면 안 되고요. 예, 한국인이에요. 네. 본인들의 행동이 잘못된 것을 본인들이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고하라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그리고 세 번째는 법을 우습게 한다는 거예요. 법을 우습게 한다. 일반적으로 인간이 어떤 그 범죄 행동을 결정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범죄 경제학이라고 하는 그런 그 용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범죄 행위로 얻게 될 수 있는 기대 이익과 또 지불해야 할 이 기대 비용을 비교를 해가지고 이 기대 이익이 기대 비용보다 더 클 때 범죄가 발생한다. 예, 1992년도에 그 노벨 그 경제상을 받은 이 시카고 대학의 예, 게리 베커 교수가 이것을 합리적 범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자, 우리 한번 보게 되면요. 지금까지 이 한라산에 이렇게 비가 많이 온 적이 없었단 말이죠. 이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야, 우리가 이 시기에 온 거는 정말 하늘이 도운 거다. 하늘이 도운 거다라고. 예. 말했다. 그러면 이 기회에 우리가 수행이라도 한번 해가지고 추억을 남기자.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행위가 불법인 것을 본인들이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불법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 기회 비용 또는 그 기대 이익 이 여러 가지 것을 비교를 해봤을 때 우리가 체포되거나 적발될 수 있는 확률은 상당히 낮다라고 예. 본인들이 인식을 한 거고요. 걸려봐야 뭐 벌금 정도 낼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케이 들어가자라고 해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 눈에 띄어가지고 이제 제지를 하니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래 신고해라 라고 이제 얘기를 갖다가 한 것은 그 사람들이 만약에 국립공원 직원들이나 또는 뭐 경찰들이었으면 나왔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말이죠. 이 적발 확률을 높이고 처벌 강도를 보다 더 높이는 것인데 엄마해야 한다. 벌금 50만 원 가지고는 이 사람들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거는 만약에 이렇게 환경보호와 연관돼서 이런 그 범행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캠페인 홍보판을 메고 그쪽 지역에 봉사활동을 시킨다든가. 그곳에서 수행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훨씬 효과적이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원래 법을 잘 안 지키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외국에 가게 되면은 상당히 법을 잘 지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아이디어까지 좀 주셨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누리꾼들도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누리꾼의 반응 함께 살펴보시죠. 이분이 명언 남겼어요. 하지 말라는 건 제발 좀 하지 마세요. 좀. 뒤에 좀 들. 그렇죠. 제발 좀 하지 마세요. 들. 이렇게 붙였잖아요. 강조하신 거죠. 개념 없는 사람들 참 많다. 명불허전 아재들일 것이다. 아재를 다 이렇게 싸잡아서 하시면 안 됩니다. 사진 오픈하면 바로 검거가 가능하다. 오픈하라. 저러다 사고 나면 나라 탓하겠지. 라는 댓글도 있고요. 이런 댓글도 지금 올라오네요. 관리 서울도 문제다. 문화재인데 CCTV도 없느냐. 혹시 한라산에서 수영했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신고해라. 입 근질거려서 곧 자랑할 거다. 이런 댓글도 지금 네티즌들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김하선 변호사님, 그런데 네. 지금 수사에 난항이 있다는 게 저때 비워가지고 수영하는 사람을 잡으려면 옷이 젖은 사람을 잡으면 편할 텐데 다 지금 등산객들이 비 맞아가지고 누가 누군지 지금 어렵다는 거죠? 일단 차전에서 이제 인적사항을 특정해야 하는데 그분이 좀 안 되고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 자체가 자연공원법 위반인데 벌금도 아니고 과태료 사안입니다. 예. 과태료 사안 자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수사 권한이 없어요. 단지 발견해서 행정처분으로 과태료 내라고 고지할 수밖에 없는데 아마 이날 더운 날 한 30분 정도 늦게 갔고 또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아마 그 관람객들이 대부분 몸에 물에 젖은 상태였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 자연공원법이 규정이 되면 느슨해요. 그래서 사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 어떤 문화재를 보호된다랄지 특히 국립공원 안에 있는 어떤 자연에 대해 훼손하게 되면 뭐 징역 30년까지도 할 수 있는 아주 엄격하군요. 근데 우리나라는 저런 것들을 굉장히 관대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다. 더군다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되면 사실 수사기관에서 CCTV를 같은 걸 통해서 적발해낼 수 있거든요. 근데 과태료에 불과하기 때문에 뭐 과태료 50만 원 이하면 50만 원 할 수도 있고 또 10만 원 할 수도 있는 거죠. 수사를 못하게 되는군요. 그러니까 저거 자체를 굉장히 우습게 보는 거죠. 예. 그래서 더군다나 주위에서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화를 내면서 야 그러면 신고하라. 내가 처벌 받으면 될 거 아니야. 이거 자체는 일종의 자연과 관련된 또 지정된 문화재에 대한 무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무개념한 수영 등산객들의 사건 살펴봤습니다.